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추가되는 마크이고요. 보이는 데에서는 차이는 크지 않지만 좀 더 친환경적이죠. 메탈 제로 펌프는 되게 친환경적인 요소의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포장재 연구팀에 근무하고 있는 만 10년차 연구원 박송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사했을 때 그 포장재 개발을 주로 맡았었는데요. 그 포장재 연구팀에서 친환경 포장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커피숍에 가셔도 리유저블 텀블러를 사용하시듯이 화장품 용기에서도 리필이나 리유저블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양이나 저희 자연 환경에서도 100% 생분해 될 수 있는 필름들을 좀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 타피오카, 저희가 이제 공차 이런 데서 마시는 그런 펄 진주에 들어가는 그런 필름 소재거든요. PVA라는 화학적인 수용성 필름이 아니라 이거는 그 먹을 수도 있는 친환경 이제 필름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도 100% 이제 생분해가 돼서 좀 소포장에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 대표 브랜드인 프리메라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선크림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튜브는 기존의 이런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튜브 대비해서 70%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한 종이 튜브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 36개월 이제 보증을 하게 되는데 내용물을 그 정도로 보증이 되는 종이에 나노 방막 차단 기술을 적용해서 그렇게 오래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포장재 재활용 꿀팁은요, 내년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장재 도포 첫파 표시 제도인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장재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추가되는 마크이고요. 이 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포장재는 분리수거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제품 뒷면에 있는 분리배출 마크와 도포 첫파 마크를 확인하고 버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프리미엄 개발팀 7년차 개발자 송혜강입니다. 한율과 순플러스 브랜드의 포장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한율 어린쑥 순수 젤 클렌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리필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리필 제품들은 대부분 헤어나 바디 같은 제품 군에 한해서 리필 제품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스킨 쪽으로 조금 확대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 6년 반 동안 개발하면서 사실 저를 많이 애먹이고 힘들게 했던 제품들은 있는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율 극진 라인도 이런 제품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제품군에 따라서 업체가 세 군데로 나뉘어지다 보니 이 세 군데 업체들을 한정된 개발 기간 내에서 동시에 컨트롤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일정상 촉박했었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그 화장품 소재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바이오 플라스틱과 PCR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PET를 사용했던 용기고 이 용기는 바이오 PET를 적용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데에서는 차이는 크지 않지만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적용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드릴 용어는 PCR 플라스틱인데요. 기존에 사용됐던 플라스틱을 수거한 다음에 분해해서 다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데요. 외관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컬러를 구현하기 살짝 힘들다든지 또는 투명도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비용적으로도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 뷰티 개발 구매팀에서 1차 포장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석입니다. 저는 입사 이후부터 계속 포장재 개발을 담당해 왔었고 현재 해피바스 1차 포장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해피바스 에센스 바디워시를 꼽고 싶습니다. 해피바스 에센스 바디워시는 총 두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탈 제로 펌프와 두 번째는 PCR 페트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메탈 제로 펌프는 말 그대로 메탈이 제로여서 소비자가 내용물을 다 사용한 후에 바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CR 페트 100%인 용기가 적용되었는데 PCR 페트는 페트를 재활용한 원료이기 때문에 재활용 면에서 이 PCR 페트 100%인 용기와 메탈 제로 펌프는 되게 친환경적인 요소의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요,
바로 이 일반적인 금속 펌프를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목 부분과 머리 부분을 잡고서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금속 스프링이 나옵니다. 금속 스프링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모두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있지만 스프링만 따로 버려주시는 작업을 해주신다면 바로 분리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를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